2차 전지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미래 최대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데요. 우리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중국 배터리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수 시장에 집중해왔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 미국과 유럽 진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CATL은 50억 달러를 투자해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업체 궈시아는 미국 완성차 업체와 현지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 CATL은 사실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그 중국 시장 규모가 워낙 큰 덕을 보고 있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도 2020년 5위권에서 지난해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기존 3위였던 삼성 SDI가 5위로 떨어지면서 서로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중국 배터리가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 광산 인수에도 힘을 보태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모두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배터리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터리 업계로서는 원료 공급망 자립뿐만 아니라 소재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3년 뒤 상용화가 예상되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주력 수입 시장인 북미 등의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우리 산업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뾰족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산업은 대응을 위해서 환경성이라든가 차별화된 기술 또는 뭐 전략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필요한 우수 인재도 대거 양성해야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우리 배터리 3사는 주요 대학들과 계약 학과를 설립해서 인력 육성에 직접 나서고 있고 정부도 연간 1,100여 명의 배터리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학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책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 확대, 또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을 공약했던 만큼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